네, 반갑습니다. 열펌팀 어만드립니다. 오늘은 그 청주에서 원장님께서 피카이 롱 아이롱을 특강, 개인 특강을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맹 교육을 받으실 건데. 자,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예쁘게 생겼죠? 네, 근데 손끝이 굉장히 매워요. 자, 오늘 첫 번째 저희가 하는 수업은 더블로 뿌리 살리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3mm로 와인딩 하시고 나서 지금 17mm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손끝이 굉장히 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우, 뿌리 굉장히 잘 살았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슬라이스를 길게, 길게, 얇게, 네. 미용 경력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잘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그대로 90도 각도 들어주시고, 13mm 위에서 아래로 놓으신 다음에, 네, 살포시, 그 다음에 수분 조절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45도,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다시 90도.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굉장히 잘하죠? 이게 골고루 텐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 그대로 그 판넬 그대로 두시고, 17mm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자, 놓으신 다음에 살포시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요. 다시 한번 글러브가 45도. 자,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옆으로 빼기 해서 자,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굉장히 뿌리 많이 살렸죠? 잘 살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원장님 오늘 덮개 아이롱하고 22mm로 와인딩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첫 수업이에요. 첫 수업인데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청주의 로즈 헤어 원장님께서 오늘 특강으로 첫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탁. 너무 잘하죠? 네. 자, 한뜸 날아 건조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자, 피카는 롱이 이렇게 아이롱이 길어요. 길다 보니까 15분 안에 와인딩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빨리 하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10개 뭐 8개, 10개, 12개, 15개로 해서 와인딩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보통은 한 12개, 10개만 와인딩이 끝나니까. 네. 자, 천천히. 네. 자, 너무 잘하죠? 네, 텐션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네. 우리 원장님, 아이롱 사자마자 저한테 특강으로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겠죠? 네. 저희들 어려울 때 또 이런 준비되어 있는 자만이 또 우리가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나만의 칼날을 가지고, 나만의 무기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큰 재산인 것 같아요. 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끝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네. 자, 굉장히 잘하죠. 네. 보시면 또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피카는 누구나 쉽게, 네. 저희들 초보도 이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자, 끝이 네, 다 들어갔습니다. 자,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연예인 펌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시 한번 콕 잡고, 자, 반바퀴 돌려보겠습니다. 자, 반바퀴 한번 돌려볼까요? 네, 맞습니다. 찝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시 한번 호흡 짓고 다시 반바퀴 돌려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돌돌돌 두 번 하겠습니다. 네. 돌려볼까요? 참, 천천히. 네. 손끝이 굉장히 매워요. 그래서 참 잘하시네요. 네. 자, 자, 한 바퀴. 천천히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또 한 바퀴 돌려야 되겠죠? 네, 두 바퀴. 다시 한번 다려주세요.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시고 또 한 두 바퀴 돌려볼까요? 자, 오늘 처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네, 요즘에 열정이 있는 원장님들이 반드시 성공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공회전 하시면서 네. 굉장히 잘하죠. 네, 놓고, 네, 빼겠습니다. 오, 나이스. 자, 보이시죠? 너무너무 인기있게 잘해. 원장님, 재미있어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반드시 성공합시다. 자, 원장님, 파이팅! 파이팅! 분사, 폴리 분사. 자, 하시고, 오른쪽이에요. 아이롱이.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측이에요. 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돌리지 마시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돌린 부분까지는 건강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뜸을 들여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기다렸다가 모발이 가면 끝, 모발 끝으로 갈수록 손상이 있으니까 여기는 열을 조금 덜 줘도 되겠죠. 자, 덮개 아이롱 덮으신 다음에 다려주고 또 한번 자 다려주고 그 다음에 돌돌돌 우리는 두 바퀴 돌리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그 다음에 샥 달려주시고 달려주시고 계속 달려줘도 돼요. 네, 그러셨다가 쫙 잡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네, 자 우측이에요. 우측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 네, 자 이렇게 우측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맞아요. 네, 네. 쭉, 네,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좀 뜸을 들이시면 되겠죠? 뜸을 들였다가, 네, 돌려보겠습니다. 네. 자, 우측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자, 돌돌돌 해볼게요. 네, 한 바퀴. 자, 두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쪄주세요. 그냥 덮개 아이롱으로 쭉 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네, 잡으신 다음에, 빼겠습니다. 네, 이렇게 빼시면 자 우측과 좌측과 우측 어때요? 너무 너무 윤기 나면서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